과거 극초반의 포름 전시 영상 출발합니다. Follow me. 전용 25평의 넓은 포름. 4배는 가라. 5배. 분양가 4억 극초반에 시립주금? 오. 빠까빠까. 3m 가까이 되는 높은 층고, 뻥 뚫린 주방, 그리고 뻥 뚫린 거실, 심지어 조망도 뻥 뚫려 있어. 뻥이야. 고급스러운 웨인스코팅, 광폭 마블탈, 최신식 선풍기와 LG 찬바람. 오. 빠까빠까. 그렇다. 우리 집 실내는 층고가 높고 주망이 뻥 뚫려 있다. 뻥 뚫린 주망을 보면서 난 이런 생각을 했지. 좋은 느낌, 좋은 생각, 내 사랑, I love you. 뒤돌아서 이동. 아, 더러워! 빠까빠까. 주방이 넓어야 와이프가 좋아합니다. 설거지는 내 담당, 조리도 내 담당, 냉장고도 내 돈 주고 샀지. 대체 주방은 누굴 위한 공간인가? 에이씨. 빠까빠까. 첫째가 사용하는 2번 방, 둘째가 사용하는 3번 방, 막내가 사용하는 4번 방. 우리 가족 5명이 사는 넉넉한 포룸. 내 개인적인 공간은 욕실뿐인가? 넉넉한 메인 욕실. 6회, 3회, 동회. 빠까빠까. 안방을 제외하고 가장 큰 2번 방. 첫째, 널 위해 준비했어. 다용도실 품은 2번 방. 둘째, 널 위해 준비했어. 아빠는 다용도실 살게. 역시 추운 겨울엔 보일러 시리지. 빠까빠까. 우리 집의 보배, 제일 막내, 사춘기인 널 위해 준비한 4번 방이야. 우리 집 귀염둥이 막내, 자기 방을 갖고 싶다던 너의 소원, 플렉스. 자기야, 어딨어? 안방 와야지. 난 너희들과 오래 놀아주고 싶었지만 가장은 아내가 부르면 가야 한단다. 안방으로. 빠까빠까. 안방 사이즈도 넓고 빌트인 에어컨 옵션, 주방도 좋아서 다 좋은데 왜 부부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나는 거지? 가정의 사랑을 위해 넓은 부부 욕실이 있는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. 그렇다. 난 풍계롭다. 어? 여보? 빠까빠까. 이 넓은 포룸의 분양가가 4억 초반, 실입주금은 5천만 원. 계양구 역세권에 넓은 포룸을 찾으신다면 하마TV 대표번호를 넣어주세요. 빠까빠까.